이게 용량 조금 넣게 낸 게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마스카라 끝까지 못 쓰고 맨날 이제 굳어가지고 가루 날리고 이렇게 되는데 프리미엄스러운 K뷰티 메이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디비주얼 브랜드로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면서 뭐 힌스 감성은 아니고 뭐 정말 크면 어뮤즈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약간 조금 고체 향수도 사실 고체로 이렇게 짜는 게 에탄올이었기 때문에 고체에 유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2022년에 어떤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컨셉을 담은 향수 라인이 또 나온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핸드크림이나 이런 제품군들이 또 플러스 알파로 보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제품 소비자 타깃층에 맞춰가지고 저희의 그런 니즈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제품에 반영하는 형태로 계속 디벨롭해 나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서 좀 주춤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와중에도 론칭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 회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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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가 예술이더라고요. 브랜드 페르소나까지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자료를 전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향이 엄청 향이 좋아요. 네.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제 유통사 MD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인가 그거에서 항상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뭔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진짜 많은데 더 풀 수 있는 게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 주신 대로 바다와의 연관성을 조금 더 제품명이나 이런 데 직관적으로 해가지고 풀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자세히 알수록 바다 이야기도 그렇고 재밌는 얘기가 훨씬 많고 나름 그 단단하게 제품이 개발된 것 같아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 소비자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뭐 당장은 뭐 엄청 이렇게 소통을 활발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제품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좀 다양한 소비자를 접근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캠페인을 통해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좀 로열티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그 GWP로 만드신 텀블러도 되게 예쁘고 다른 쪽에서 매출을 내실 수 있는 다른 비즈니스가 이미 있으시면 여기에서 당장 매출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조금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것도 어떨까. 이퀄리브랑 브랜드로 당장의 수익원을 찾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안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에서 매출을 다 내주고 있고 이 브랜드는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줘야 되는 인큐베이팅 과정 속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제형이 저는 뭐가 특별한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니 저는 처음 보고 이게 너무 예쁘고 컨셉도 좋고 이래서 사실 저희 심사위원단 평가에서는 되게 상당이었어요. 결국 저희 뭐 상품 테스트할 때 이거 엄청 좋다고 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써보시고 너무 좋다고. 패키지를 봤을 때는 같은 브랜드라고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봤을 땐 너무 잘 만들었다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색도 다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제형도 나쁘지 않고 향도 세련됐어. 되게 잘 만드셨다. 저희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제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컨셉도 사실 손색이 없어서 따로 뭔가 꼬집을 만한 내용은 없고 꼽다 정도?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유리라는 거. 네. 욕실 제품 우려는 거? 그것도 알겠는데. 기대하던 느낌이 아니어서 반전 매력이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말씀. 가볍고 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용감 써보면은 좀
쫀쫀함도 느껴지고 맞아 맞아 생각보다 이 컨테이너를 입장하면 끈끈한데 쫀쫀하게 느껴지는 오프라인 가면은 아마 특히 눈에 확 띄어가지고 되게 좋은 자산인 것 같아요.